최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제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운 시장은 IMO 환경 규제, 4차 산업 혁명, 중동 경제 변화 등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 조선 및 기자재, 금융 그리고 관련 서비스 부문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운 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불황으로 인해서 외국 선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한국 해운 산업의 피해가 선진 해운 국가보다 더 컸던 것은 한국 해운 업계가 시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동을 분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이 앞두고 있는 변화를 우리 해운산업계에서 또 우리 학계에서 선도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가 과거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와 고용 간의 스프레드가 올 초만 해도 한 100달러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료 같은 경우는 200달러 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 발표에 따르면 250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유형 문제는 아무래도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서서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내년부터는 좀 불거질 것 같고요. 저유형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금 예측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유형의 스프레드가 좀 더 벌어진 이후 좀 안정화시킬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좀 그 스프레드가 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9년에는 거의 5대5로 글로벌 선사 대 인프라 선사, 피더 선사들이죠. 이쪽 비중이 5대5였다면 지금은 56대44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적 선사들이 지금 상위 10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신조 발주량에서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내 국적 선사들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발주한 선박은 한 15척에서 20척 안팎입니다. 이렇게 계속 신조 발주에서 효율성이 높은 선박들이 이쪽 시장에 투입이 되면 국적 선사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미 항로 같은 경우는 저희 증가율은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2.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물량, 2018년 물량과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에 만약에 관세부가 1차 협력 협상이 불발돼서 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요. 북미 협상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한 2.0%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HS가 3.1%, 클라스는 2.6%, 그리고 드류가 2.7%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9%로 지금 클라스에서 나왔습니다. 자료 자체가. 근데 이 수치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유럽 항로 물량 증가세가 0.0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번영 내 물량 증가를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탄성계수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인트라 쪽에.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물량, GDP 성장률은 높지만 이게 계속 그 탄성계수, GDP와 컨테이너 간의 탄성계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율은 저희는 한 3.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현대는 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척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양은 소폭 줄었습니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017년 이후에 증가세에 대한 상당히 낮은 증가세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체형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에서 20만 주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조 물량이 2020년, 2021년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성 위주의 신조 발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쪽 항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미 같은 경우 운행은 지금 1,400에서 1,500달러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지금 평균이 한 1,53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유럽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700에서 800달러 선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같은 경우 지금 700달러 때 그래도 후반을 유지했는데 그보다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남아, 아시아 동남아, 싱가포르 위주입니다. 평균 운임은 한 145달러에서 한 16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한 3% 정도, 공급은 한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는 그 중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특히 그 중국의 경제의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율이 이제 1.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수요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그 아세안 국가들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철강성 물동량은 호주 및 인디아 쪽에 이제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이제 브라질의 수출량이 그 발레 이제 그 광산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연간 한 3천만 톤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이제 브라질의 수출량이 정상화되고요. 중국의 철광석 수입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여서 전체 철광석 수요는 올해 대비 2.1% 증가한 14억 8,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국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몽골로부터의 수입량이 그 올해도 그 전년 대비 30% 증가해서 한 3,200만 톤 이상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에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원료탄 해상 수입량은 늘어나지 않고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조강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디아의 경우에는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그 기니의 경우에 이제 그 복사이트 매장량이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그간 이제 정치 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개발이 잘 진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이제 이 물량은 대부분 케이프 선형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프 어떤 시황의 한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니의 올해 수출량은 이제 전년 대비 21% 증가한 이제 6,500만 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자본의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대 증가율은 2020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그 전체적인 카고 증가율은 선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올해보다는 다소 어려운 시황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 이제 브라질의 수출량, 철강석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제 거기에 따른 톤마일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러버 장착에 따른 비가동 일수 증가 등이 이제 선대 감소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케이프 TC 에버리지는 올해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한 12,000에서 16,00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버스크 같은 세계제 1위 선사죠. 지금 우선 냉동 컨테이너를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우리 냉동 컨테이너를 맡기게 되면은 지금 보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냉동 기기가 이런 걸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IoT 기술로 바로 실시간으로 원격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CMA CGM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센사와 협력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위치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시작했고요. 또 지금 IBM과 합작해가지고 IT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선사들이. 자, 우리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회원선사들도 지금 손목도 있을 건 아니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아까 보셨듯이 저는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발만 살짝 담그는 이런 식의 우리 그저 변화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사전형 기술에 맞게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정체성까지도 바꿀 정도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